친구들 안녕. 자, 기초 2편이에요. 자, 기초 2편인데 우리 친구들이 기초 뭐 이게 쉬울 수도 있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색종이를 접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집중, 초집중. 오늘은 사각 주머니를 만들 건데 우리가 이 종이접기를 할 때 끝과 끝이 제대로 안 맞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예쁜 모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종이접기를 할 때는 천천히 하면서 모양도 되게 조무시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자, 보면 먼저 삼각형 접기를 할 건데 자, 보세요. 끝과 끝이 안 만나고 만약에 삐뚤어지게 이렇게 한다면 처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모양의 그런 종이접기가 나오지 않겠죠. 자, 한번 우리 사각 주머니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 먼저 삼각형을 접어 그리고 또 삼각형을 접어요. 아까 우리가 접었었죠. 아까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 삼각 주머니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삼각 주머니하고 접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네, 정확하게 접는 게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름을 잡아줄 때도 정확하게 눌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눌러주는 거 꼭꼭 눌러주는 거 펴고 또 사각형 접기를 합니다. 자, 보면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세모로 한번 접어줬고 네모로 이렇게 접어줬죠. 그때는 여기에 삼각 접기에서는 삼각 주머니 접기에서는 이 삼각형이 되도록 접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각형 여기 보니까 우리 퍼즐이 보여요. 보이죠? 사각형, 사각형. 이렇게 해서 삼각형 되지만 이런 삼각형들이 있죠. 근데 나중에 사각형 접어서 또 접으면 이런 삼각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각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각형이 되게끔 접는데 자, 우리가 사각형을 이렇게 접었었죠. 이렇게 한 번 더 손으로 싹 눌러주세요. 사각형을 누른 다음에 이 삼각형 부분을 바깥으로 한 번 더 접어줘 보세요. 그러면 훨씬 쉽게 밖으로 우리가 연두색 부분이 나오게 하잖아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더 쉽게 접을 수 있어요. 자, 봐요. 요술 짠! 됐죠? 아주 쉽게 접었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사각형, 여기도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 짜잔! 이렇게 보면 사각 주머니가 됐네요. 자, 사각 주머니를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각 주머니는 보통 우리가 꽃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해요. 꽃.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각 주머니. 로봇. 로켓 다 만들 수 있어요.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난번에는 사각 주머니를 했지만 삼각 주머니를 했지만 이번에는 사각 주머니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놀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초라는 거. 자, 우리 기초를 한번 기초가 튼튼해야지
멋진 색종이 접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사각주머니를 숨쉽게 만들어 보세요. 이거가 개구리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사각주머니 가지고 우리 이번 시간은 사각주머니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종이접기로 만나기로 해요. 안녕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